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새로운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반도린 마우스피스 BD4입니다. BD5가 아닌 BD4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BD4라고 써져 있는데요. 클라리넷 아마추어부터 전공자에 이르기까지 반도린 마우스피스 중에 B40, M30, ORV 이후에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피스가 BD5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BD5 블랙 다이아몬드 시리즈죠. BD5가 B40 혹은 M30에 비해서 훨씬 호흡이 편안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부드럽고 이제 풍성한 사운드에 컨트롤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BD4, BD7이라는 모델이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BD5가 아닌 BD4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정식으로 유통되진 않고 보통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기는 쉽지는 않았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스노우뮤직의 이 BD4가 입고가 되어서 제가 먼저 일찌감치 만나봤습니다. BD5하고 BD4는요, 스펙 차이는 BD4가 조금 더 큰 오프닝을 가지고 있는데 페이싱은 조금 짧아요. 오프닝과 페이싱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반도린 마우스피스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그 반도린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간단히 표현해서 BD5와 이제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더 불기쉽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이 마우스피스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요? 먼저 차례대로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리의 차이가 잘 전달이 됐나요? BD5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BD4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둡고 묵직하면서 소리의 응집력이 좋다는 느낌을 전 받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BD4는 반도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훨씬 더 호흡이 수월해요. BD5보다요. BD4가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컨트롤이 훨씬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뭐 영상에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고음과 저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도약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컨트롤이 훨씬 더 수월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소리가 풍성하게 나다 보니까요, 손가락의 그 진동이 잘 느껴질 정도로 울림이 좋네요. BD5가 가진 어두운 음색보단 조금 더 BD4가 밝아지긴 했지만 훨씬 더 소리가 좀 멀리 뻗고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저한테는 줬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그
추구하시는 소리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호흡이 편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BD4를 선택하신 게 낫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묵직하고 어두운 게 좋다고 하시면은 이제 BD5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각자의 그런 기준점에 따라서 이 피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BD5와 BD4는 엄연히 약간 소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B40이나 혹은 M30 계열을 쓰셨던 분들에게는 훨씬 더 이 피스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BD5를 제외하고 많이 쓰시는 피스가 이제 M30 그리고 B40일 텐데요. B40보다는 확실히 호흡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편하게 부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마 BD4가 잘 어울리실 것 같고 M30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가 잘 나지가 않아요. M30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BD4를 사용하셨을 때 훨씬 더 볼륨이 더 나오고 울림도 아마 BD4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저는 이제 리뷰를 해드리니까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데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마우스피스를 내가 이번에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다면은 BD4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구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까망피리의 BD4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